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 록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이키델릭 사운드. 이후 수많은 장르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힙합, 재즈, 댄스에 이르기까지 현재 음악신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이키델릭 사운드는 몽환적이고 환각적인 느낌의 사운드, 때로는 찢어지고 울부짖는 듯한 퍼지한 사운드로 듣는 이에게 경험하지 못했던 복합적인 감정을 선사합니다. 비틀즈, 그레이트풀 데드, 도어즈, 지미 핸드릭스, 제퍼슨 에어플레인부터 마일드 하이클럽, 쿨왕빈, 폰드, 테임 임팔라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연출하는 이펙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드라이벨의 바이브 머신 V2,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비트로닉스의 수엄, 그리고 보스의 테라에코 T2, 여기 보시면 JHS의 스마일리 퍼즈. 이렇게 네 종류의 이펙터를 준비를 해봤고요. 연주자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제시하는 멋진 이펙터 사운드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뭐랄까. 저는 오늘 은총 씨가 시연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공연을 보는 것 같다. 실제로. 네. 제가 이 시국에, 공연도 안 했지만, 공연 보러 가지도 못했어요. 물론 이게 일도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그죠.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목이 말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총 씨가 이제 와, 이 노브들도 돌리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를 연출을 해내시는 평소에는 이제 일이다 생각하고 제가 카메라에 담거든요. 오늘은 왠지 네.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 다들 경우 같은 이펙터들이죠. 그리고 오늘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주제를 정하면서 제가 임의적으로 이펙터를 정했었는데 은총 씨랑 만나고 다시 저희가 이펙터를 재구성한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 보스의 테라 에코 2를 은총 씨가 요거를 쓰고 싶다 해서 요거까지 끼워 넣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네 대의 이펙터를 가지고 사운드를 만들어 보셨는데 느끼신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이키델릭은 잘 몰랐어요. 네. 몰랐었고 저희가 리뷰 때마다 항상 한 번씩 언급하는 줄리아드림의 박준영 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를 좀 더 알게 됐고 뭐 짐 핸드릭스 음악 안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사실 짐 핸드릭스를 사이키델릭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사이키델릭이라 그래서 아 그래? 했다가 저는 오히려 그 줄리아드림의 박준영 씨 음악을 듣고 이게 무슨 음악이야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사이키델릭인가 하다가 테임 임팔라 같은 뮤지션들을 들어보고 와 끝내준다. 그리고 그런 이제 줄리아드림 박준영 씨 공연을 보면서 아 사이키델릭이 저런 소리 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 저렇게 실시간으로 이펙터를 만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퍼즐은 굉장히 먼 아티스트 아티스트라고 말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포지션 되게 먼 네. 기타리스트였는데 그 덕분에 박준영 씨 덕분에 그 저기 퍼즈에 더 매력에 빠지게 됐었고요. 사실 퍼즈는 굉장히 늦게 빠지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쓸 일도 없고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옥타브 퍼즈 써봤던 게 다였는데 되게 재밌어는 했지만 뭐 많이 쓰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의 느낌이었었는데 이 사이키델릭이 주는 이 그 실시간적으로 이펙터를 막 계속 만져서 그 소리를 막 몽환적으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그 사실 사이키델릭이라는 그쵸. 게 외국에서 그 약을 하고 사이키델릭 드럭에서 온 거죠. 네. 환각제에서 네.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해봤어야지 알죠, 그죠? 뭐 해봤어야 알지. 근데 아무래도 뭐 이게 술 취한 기분이랑 좀 비슷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은 뭐 환각을 본다는 거는 전혀 다른 느낌이니까 근데 그 공연을 보고 그 연주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소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펙터도 막 실시간으로 만지고 특히나 오늘은 이 테라 에코랑 네. 수업. 수업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몽환에 사실 요 친구 둘이는 그냥 짐 핸드릭스 사운드 그죠?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운드를 마이클 란도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뭔가 이 몽환을 다 하지 않았나 여기만 켰을 때는 뭔가 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듯한 근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재밌게 조합해봤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재밌었고 아 이래서 사이키델릭을 기타리스트들이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구나 이래서 다 퍼즈 환자가 되고 다 에코 공간계 환자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장르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이펙팅을 할 수 있는 장르다 보니까 기타리스트들이 사이키델릭 장르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최근에 이 네오 사이키델릭이라고 하죠. 이 뭐 테임 임팔라를 필두로 뭐 폰드라든지 워운드럭스 같은 경우에도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 위상계의 이펙터들을 많이 써서 공간계를 벌리면서도 그 울렁울렁한 특유의 사운드로 그죠. 사람들을 좀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강력한 찢어지는 듯한 퍼즐을 쏴줌으로써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사운드로 이 청자들 감동을 시키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총 씨가 정말 탁월한 연주를 해주셨다. 예, 물론 이제 은총 씨가 저는 사이키델릭과는 관계가 없었던 연주자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뭐랄까 이 내추럴 본 사이키델릭이었다. 자연뽕이었다. 네, 다 줄리아드의 박진영 씨의 연주를 이렇게 어깨동무로 보면서 아 저런 거구나 뭐 정도로 흉내만 내봤습니다. 뭐 진짜 사이키델릭 뮤지션들은 사실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잘하실 거고 해외 뮤지션들도 많죠. 국내에서도 대단한 기타리스트 많잖아요. 뭐 근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뭐야 뭐 저 자식 사이키델릭도 모르나 할 수 있지만 그냥 정말 콘톱에 뗄만큼 흉내 내봤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뭐랄까 이 뭐 정의 내려진 사운드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는 충분히 전율을 느꼈고 은총 씨의 연주에서 이 저희가 이제 원래 어저께 촬영을 했고 빈칸을 채우기에 오늘 저희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되다 몸이 몸이 됩니다. 되다 하고 나서 왔는데 은총 씨의 연주로 많이 에너지를 얻어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도 저희가 이 토렌테크에서 어떤 사운드를 하나 표방해 가지고 이렇게 이펙트를 모아서 좀 보여드리는 거 재밌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